안녕하세요. 용용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마이크에 노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어색한데. 마이마이, 저의 첫 정규 앨범. 제가 이렇게 녹음을 켜게 된 이유는,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, 같이 읽어보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,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어요. 제가 최근에, 소도에서 핑크스타 파티 콘서트를 열었는데, 그때 진짜 많은 편지들, 엽서들, 선물들을 받았어요. 그래서 너무,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제가 하나씩 다 소중하게 읽고, 또 선물들도 작업실 집에 고이 보관하고 잘 사용하고, 또 편지 엽서들, 마음속에 깊이 또 간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읽다 보니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, 엽서 한 장이 있었어요. 10년 뒤 용용이에게 온 엽서 한 장이 있었는데, 원래 10년 뒤에 읽어볼까 하다가, 뜯어볼까 하다가, 너무 궁금해가지고,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어보려고, 녹음을 켰습니다. 제가 지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좋아하는 키티 엽서가 두 장이나 이렇게 있네요. 2023년 9월 6일 새벽 12시 33분. 아니나 다를까, 너가 매일 기도하는 12시 34분 1분 전이네. 오늘은 기도 대신 이 엽서에 마음을 빌어본다. 2033년의 용용. 여전히 노랗게 우중충한 비가 내리는 낮과 습한 날씨를 좋아하니? 설탕 넣은 아메리카노가 10년 전 너의 주식이었는데, 이제 커피는 좀 끊었으면 좋겠다. 간절하던 도쿄돔 무대와 해외 투어는 이뤘니? 지금은 약 없이 심장도 빨리 안 뛰고 잘 자기를 바래. 스트레스 받고 고투하면서도 끝까지 완성해내던 너가 여전했으면 좋겠어. 그 보람은 여전히 그 어떤 것들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일 테니까. 나는 너가 진심으로 예술을 대하고 사랑하는 훌륭하고 유려한 아티스트로 사람들 가슴속에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. 아무도 모르게 매일의 사춘기처럼 살았던 너의 10년 전은 돌이켜보니 참 기호였지. 불량식품 오렌지 사탕을 까서 먹고 네가 만든 마이마이를 틀어봐. 10년 전 작고 여리지만 늘 강하게 이겨내던 너가 떠오를 거야. 오. 마지막 문장이 되게 뭉클하네요. 행복해줘. 꼭. 서울에서 나이수. 네, 제가 저한테 쓴 겁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저에게 정규앨범 기념으로 10년 뒤에 읽을 엽서를 썼는데, 이렇게 같이 읽어보았어요. 마이마이, 10년 뒤에 들어도, 20년 뒤에 들어도, 지금을 잘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애틋하고 소중한 앨범이 되기를 제가 정말 간곡히 바라고 또 바라면서, 행복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용용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마이크에 노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어색한데. 마이마이, 저의 첫 정규 앨범. 제가 이렇게 녹음을 켜게 된 이유는,
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, 같이 읽어보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어요. 제가 최근에 소도에서 핑크스타 파티 콘서트를 열었는데, 그때 진짜 많은 편지들, 엽서들, 선물들을 받았어요. 그래서 너무,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제가 하나씩 다 소중하게 읽고, 또 선물들도 작업실 집에 고이 보관하고 잘 사용하고, 또 편지 엽서들 마음속에 깊이 또 간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읽다 보니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, 엽서 한 장이 있었어요. 10년 뒤, 용룡이에게 온 엽서 한 장이 있었는데, 원래 10년 뒤에 읽어볼까 하다가, 뜯어볼까 하다가, 너무 궁금해가지고,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어보려고, 녹음을 켰습니다. 제가 지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좋아하는 키티 엽서가 두 장이나 이렇게 있네요. 2023년 9월 6일 새벽 12시 33분. 아니나 다를까 너가 매일 기도하는 12시 34분 1분 전이네. 오늘은 기도 대신 이 엽서에 마음을 빌어본다. 2033년의 용룡. 여전히 노랗게 우중충한 비가 내리는 낮과 습한 날씨를 좋아하니? 설탕 넣은 아메리카노가 10년 전 너의 주식이었는데, 이제 커피는 좀 끊었으면 좋겠다. 간절하던 도쿄돔 무대와 해외 투어는 이뤘니? 지금은 약 없이 심장도 빨리 안 뛰고 잘 자기를 바래. 스트레스 받고 고투하면서도 끝까지 완성해내던 너가 여전했으면 좋겠어. 그 보람은 여전히 그 어떤 것들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일 테니까. 나는 너가 진심으로 예술을 대하고 사랑하는 훌륭하고 유려한 아티스트로 사람들 가슴속에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. 아무도 모르게 매일을 사춘기처럼 살았던 너의 10년 전은 돌이켜보니 참 기호였지. 불량식품 오렌지 사탕을 까서 먹고 네가 만든 마이마이를 틀어봐. 10년 전 작고 여리지만 늘 강하게 이겨내던 너가 떠오를 거야. 마지막 문장이 되게 뭉클하네요. 행복해줘. 꼭. 서울에서 나이수. 네, 제가 저한테 쓴 겁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저에게 정규앨범 기념으로 10년 뒤에 읽을 엽서를 썼는데, 이렇게 같이 읽어보았어요. 마이마이. 10년 뒤에 들어도, 20년 뒤에 들어도, 지금을 잘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애틋하고 소중한 앨범이 되기를 제가 정말 간곡히 바라고 또 바라면서, 행복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용룡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마이크에 노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어색한데. 마이마이, 저의 첫 정규 앨범. 제가 이렇게 녹음을 켜게 된 이유는,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, 같이 읽어보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,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어요. 제가 최근에, 소도에서 핑크스타 파티 콘서트를 열었는데,
그때 진짜 많은 편지들, 엽서들, 선물들을 받았어요. 그래서 너무,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제가 하나씩 다 소중하게 읽고, 또 선물들도 작업실 집에 거의 보관하고 잘 사용하고, 또 편지 엽서들 마음속에 깊이 또 간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읽다 보니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, 엽서 한 장이 있었어요. 10년 뒤 용용이에게 온 엽서 한 장이 있었는데, 원래 10년 뒤에 읽어볼까 하다가, 뜯어볼까 하다가, 너무 궁금해가지고,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어보려고, 녹음을 켰습니다. 제가 지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좋아하는 키티 엽서가 두 장이나 이렇게 있네요. 2023년 9월 6일 새벽 12시 33분. 아니나 다를까 너가 매일 기도하는 12시 34분 1분 전이네. 오늘은 기도 대신 이 엽서에 마음을 빌어본다. 2033년의 용룡. 여전히 노랗게 우중충한 비가 내리는 낮과 습한 날씨를 좋아하니? 설탕 넣은 아메리카노가 10년 전 너의 주식이었는데, 이제 커피는 좀 끊었으면 좋겠다. 간절하던 도쿄돔 무대와 해외 투어는 이뤘니? 지금은 약 없이 심장도 빨리 안 뛰고 잘 자기를 바래. 스트레스 받고 고투하면서도 끝까지 완성해내던 너가 여전했으면 좋겠어. 그 보람은 여전히 그 어떤 것들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일 테니까. 나는 너가 진심으로 예술을 대하고 사랑하는 훌륭하고 유려한 아티스트로 사람들 가슴속에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. 아무도 모르게 매일을 사춘기처럼 살았던 너의 10년 전은 돌이켜보니 참 기우였지. 불량식품 오렌지 사탕을 까서 먹고 네가 만든 마이마이를 틀어봐. 10년 전 작고 여리지만 늘 강하게 이겨내던 너가 떠오를 거야. 오. 마지막 문장이 되게 뭉클하네요. 행복해줘. 서울에서 나이수. 제가 저한테 쓴 겁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저에게 정규앨범 기념으로 10년 뒤에 읽을 엽서를 썼는데, 이렇게 같이 읽어보았어요. 마이마이. 10년 뒤에 들어도, 20년 뒤에 들어도, 지금을 잘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애틋하고 소중한 앨범이 되기를 제가 정말 간곡히 바라고 또 바라면서, 행복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용룡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마이크에 노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어색한데, 마이마이, 저의 첫 정규 앨범. 제가 이렇게 녹음을 켜게 된 이유는,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, 같이 읽어보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어요. 제가 최근에 소도에서 핑크스타 파티 콘서트를 열었는데, 그때 진짜 많은 편지들, 엽서들, 선물들을 받았어요. 그래서 너무,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제가 하나씩 다 소중하게 읽고, 또 선물들도 작업실 집에 거의
보관하고 잘 사용하고 또 편지 엽서들 마음속에 깊이 또 간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읽다 보니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엽서 한 장이 있었어요. 10년 뒤 용룡이에게 온 엽서 한 장이 있었는데 원래 10년 뒤에 읽어볼까 하다가 뜯어볼까 하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어보려고 녹음을 켰습니다. 제가 지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좋아하는 키티 엽서가 두 장이나 이렇게 있네요. 2023년 9월 6일 새벽 12시 33분 아니나 다를까 너가 매일 기도하는 12시 34분 1분 전이네. 오늘은 기도 대신 이 엽서에 마음을 빌어본다. 2033년의 용룡. 여전히 노랗게 우중충한 비가 내리는 낮과 습한 날씨를 좋아하니? 설탕 넣은 아메리카노가 10년 전 너의 주식이었는데 이제 커피는 좀 끊었으면 좋겠다. 간절하던 도쿄돔 무대와 해외 투어는 이뤘니? 지금은 약 없이 심장도 빨리 안 뛰고 잘 자기를 바래. 스트레스 받고 고투하면서도 끝까지 완성해내던 너가 여전했으면 좋겠어. 그 보람은 여전히 그 어떤 것들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일 테니까. 나는 너가 진심으로 예술을 대하고 사랑하는 훌륭하고 유려한 아티스트로 사람들 가슴속에 살아있었으면 좋겠다. 아무도 모르게 매일의 사춘기처럼 살았던 너의 10년 전은 돌이켜보니 참 기호였지. 불량식품 오렌지 사탕을 까서 먹고 네가 만든 마이마이를 틀어봐. 10년 전 작고 여리지만 늘 강하게 이겨내던 너가 떠오를 거야. 마지막 문장이 되게 뭉클하네요. 행복해줘. 꼭. 서울에서 나이수. 네, 제가 저한테 쓴 겁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저에게 정규앨범 기념으로 10년 뒤에 읽을 엽서를 썼는데 이렇게 같이 읽어보았어요. 마이마이. 10년 뒤에 들어도 20년 뒤에 들어도 지금을 잘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애틋하고 소중한 앨범이 되기를 제가 정말 간곡히 바라고 또 바라면서 행복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용룡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마이크에 노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라니까 어색한데 마이마이 저의 첫 정규앨범 제가 이렇게 녹음을 켜게 된 이유는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같이 읽어보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어요. 제가 최근에 소도에서 핑크스타 파티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때 진짜 많은 편지들, 엽서들, 선물들을 받았어요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씩 다 소중하게 읽고 또 선물들도 작업실 집에 고이 보관하고 잘 사용하고 또 편지 엽서들 마음속에 깊이 또 간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읽다 보니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엽서 한 장이 있었어요. 10년 뒤
용룡이에게 온 엽서 한 장이 있었는데, 원래 10년 뒤에 읽어볼까 하다가, 뜯어볼까 하다가, 너무 궁금해가지고,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어보려고, 녹음을 켰습니다. 제가 지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좋아하는 키티 엽서가 두 장이나 이렇게 있네요. 2023년 9월 6일 새벽 12시 33분. 아니나 다를까 너가 매일 기도하는 12시 34분 1분 전이네. 오늘은 기도 대신 이 엽서에 마음을 빌어본다. 2033년의 용룡. 여전히 노랗게 우중충한 비가 내리는 낮과 습한 날씨를 좋아하니? 설탕 넣은 아메리카노가 10년 전 너의 주식이었는데 이제 커피는 좀 끊었으면 좋겠다. 간절하던 도쿄돔 무대와 해외 투어는 이뤘니? 지금은 약 없이 심장도 빨리 안 뛰고 잘 자기를 바래. 스트레스 받고 고투하면서도 끝까지 완성해내던 너가 여전했으면 좋겠어. 그 보람은 여전히 그 어떤 것들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일 테니까. 나는 너가 진심으로 예술을 대하고 사랑하는 훌륭하고 유려한 아티스트로 사람들 가슴속에 살아있었으면 좋겠다. 아무도 모르게 매일의 사춘기처럼 살았던 너의 10년 전은 돌이켜보니 참 기호였지. 불량식품 오렌지 사탕을 까서 먹고 네가 만든 마이마이를 틀어봐. 10년 전 작고 여리지만 늘 강하게 이겨내던 너가 떠오를 거야. 마지막 문장이 되게 뭉클하네요. 행복해줘. 꼭. 서울에서 나이수. 네, 제가 저한테 쓴 겁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저에게 정규앨범 기념으로 10년 뒤에 읽을 엽서를 썼는데 이렇게 같이 읽어보았어요. 마이마이. 10년 뒤에 들어도 20년 뒤에 들어도 지금을 잘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애틋하고 소중한 앨범이 되기를 제가 정말 간곡히 바라고 또 바라면서 행복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용룡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마이크에 노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어색한데, 마이마이, 저의 첫 정규앨범. 자, 이렇게 녹음을 켜게 된 이유는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, 같이 읽어보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어요. 제가 최근에 소도에서 핑크스타 파티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때 진짜 많은 편지들, 엽서들, 선물들을 받았어요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씩 다 소중하게 읽고 또 선물들도 작업실 집에 거의 보관하고 잘 사용하고 또 편지 엽서들 마음속에 깊이 또 간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읽다 보니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엽서 한 장이 있었어요. 10년 뒤 용룡이에게 온 엽서 한 장이 있었는데 원래 10년 뒤에 읽어볼까 하다가 뜯어볼까 하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어보려고 녹음을 켰습니다. 제가 지금
읽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좋아하는 키티 엽서가 두 장이나 이렇게 있네요. 2023년 9월 6일 새벽 12시 33분. 아니나 다를까 너가 매일 기도하는 12시 34분 1분 전이네. 오늘은 기도 대신 이 엽서에 마음을 빌어본다. 2033년의 용룡. 여전히 노랗게 우중충한 비가 내리는 낮과 습한 날씨를 좋아하니? 설탕 넣은 아메리카노가 10년 전 너의 주식이었는데 이제 커피는 좀 끊었으면 좋겠다. 간절하던 도쿄돔 무대와 해외 투어는 이뤘니? 지금은 약 없이 심장도 빨리 안 뛰고 잘 자기를 바래. 스트레스 받고 고투하면서도 끝까지 완성해내던 너가 여전했으면 좋겠어. 그 보람은 여전히 그 어떤 것들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일 테니까. 나는 너가 진심으로 예술을 대하고 사랑하는 훌륭하고 유려한 아티스트로 사람들 가슴속에 살아있었으면 좋겠다. 아무도 모르게 매일의 사춘기처럼 살았던 너의 10년 전은 돌이켜보니 참 기우였지. 불량식품 오렌지 사탕을 까서 먹고 네가 만든 마이마이를 틀어봐. 10년 전 작고 여리지만 늘 강하게 이겨내던 너가 떠오를 거야. 마지막 문장이 되게 뭉클하네요. 행복해줘. 꼭. 서울에서 나이수. 네, 제가 저한테 쓴 겁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저에게 정규앨범 기념으로 10년 뒤에 읽을 엽서를 썼는데 이렇게 같이 읽어보았어요. 마이마이. 10년 뒤에 들어도 20년 뒤에 들어도 지금을 잘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애틋하고 소중한 앨범이 되기를 제가 정말 간곡히 바라면서 행복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용룡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마이크에 노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어색한데 마이마이 저의 첫 정규앨범 자 이렇게 녹음을 켜게 된 이유는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같이 읽어보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어요. 제가 최근에 소도에서 핑크스타 파티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때 진짜 많은 편지들, 엽서들, 선물들을 받았어요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씩 다 소중하게 읽고 또 선물들도 작업실 집에 고이 보관하고 잘 사용하고 또 편지 엽서들 마음속에 깊이 또 간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읽다 보니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엽서 한 장이 있었어요. 10년 뒤 용룡이에게 온 엽서 한 장이 있었는데 원래 10년 뒤에 읽어볼까 하다가 뜯어볼까 하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어보려고 녹음을 켰습니다. 제가 지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좋아하는 키티 엽서가 두 장이나 이렇게 있네요. 2023년
9월 6일 새벽 12시 33분. 아니나 다를까 너가 매일 기도하는 12시 34분 1분 전이네. 오늘은 기도 대신 이 엽서에 마음을 빌어본다. 2033년의 용룡. 여전히 노랗게 우중충한 비가 내리는 낮과 습한 날씨를 좋아하니? 설탕 넣은 아메리카노가 10년 전 너의 주식이었는데 이제 커피는 좀 끊었으면 좋겠다. 간절하던 도쿄돔 무대와 해외 투어는 이뤘니? 지금은 약 없이 심장도 빨리 안 뛰고 잘 자기를 바래. 스트레스 받고 고투하면서도 끝까지 완성해내던 너가 여전했으면 좋겠어. 그 보람은 여전히 그 어떤 것들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일 테니까. 나는 너가 진심으로 예술을 대하고 사랑하는 훌륭하고 유려한 아티스트로 사람들 가슴속에 살아있었으면 좋겠다. 아무도 모르게 매일을 사춘기처럼 살았던 너의 10년 전은 돌이켜보니 참 기우였지. 불량식품 오렌지 사탕을 까서 먹고 네가 만든 마이마이를 틀어봐. 10년 전 작고 여리지만 늘 강하게 이겨내던 너가 떠오를 거야. 마지막 문장이 되게 뭉클하네요. 행복해줘. 꼭. 서울에서 나이수. 네, 제가 저한테 쓴 겁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저에게 정규앨범 기념으로 10년 뒤에 읽을 엽서를 썼는데 이렇게 같이 읽어보았어요. 마이마이. 10년 뒤에 들어도 20년 뒤에 들어도 지금을 잘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애틋하고 소중한 앨범이 되기를 제가 정말 간곡히 바라고 또 바라면서 행복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용룡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마이크에 노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라니까 어색한데, 마이마이, 저의 첫 정규앨범. 자, 이렇게 녹음을 켜게 된 이유는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, 같이 읽어보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어요. 제가 최근에 소도에서 핑크스타 파티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때 진짜 많은 편지들, 엽서들, 선물들을 받았어요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씩 다 소중하게 읽고 또 선물들도 작업실 집에 고이 보관하고 잘 사용하고 또 편지 엽서들 마음속에 깊이 또 간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읽다 보니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엽서 한 장이 있었어요. 10년 뒤 용룡이에게 온 엽서 한 장이 있었는데 원래 10년 뒤에 읽어볼까 하다가 뜯어볼까 하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어보려고 녹음을 켰습니다. 제가 지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좋아하는 키티 엽서가 두 장이나 이렇게 있네요. 2023년 9월 6일 새벽 12시 33분. 아니나 다를까 너가 매일 기도하는 12시 34분 1분 전이네. 오늘은 기도 대신 이 엽서에 마음을 빌어본다. 2033년의 용룡.
여전히 노랗게 우중충한 비가 내리는 낮과 습한 날씨를 좋아하니? 설탕 넣은 아메리카노가 10년 전 너의 주식이었는데 이제 커피는 좀 끊었으면 좋겠다. 간절하던 도쿄돔 무대와 해외 투어는 이뤘니? 지금은 약 없이 심장도 빨리 안 뛰고 잘 자기를 바래. 스트레스 받고 고투하면서도 끝까지 완성해내던 너가 여전했으면 좋겠어. 그 보람은 여전히 그 어떤 것들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일 테니까. 나는 너가 진심으로 예술을 대하고 사랑하는 훌륭하고 유려한 아티스트로 사람들 가슴속에 살아있었으면 좋겠다. 아무도 모르게 매일의 사춘기처럼 살았던 너의 10년 전은 돌이켜보니 참 기호였지. 불량식품 오렌지 사탕을 까서 먹고 네가 만든 마이마이를 틀어봐. 10년 전 작고 여리지만 늘 강하게 이겨내던 너가 떠오를 거야. 마지막 문장이 되게 뭉클하네요. 행복해줘. 꼭. 서울에서 나이수. 네, 제가 저한테 쓴 겁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저에게 정규앨범 기념으로 10년 뒤에 읽을 엽서를 썼는데 이렇게 같이 읽어보았어요. 마이마이. 10년 뒤에 들어도 20년 뒤에 들어도 지금을 잘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애틋하고 소중한 앨범이 되기를 제가 정말 간곡히 바라면서 행복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용룡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마이크에 노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어색한데, 마이마이, 저의 첫 정규앨범. 자, 이렇게 녹음을 켜게 된 이유는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, 같이 읽어보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어요. 제가 최근에 소도에서 핑크스타 파티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때 진짜 많은 편지들, 엽서들, 선물들을 받았어요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씩 다 소중하게 읽고 또 선물들도 작업실 집에 고이 보관하고 잘 사용하고 또 편지 엽서들 마음속에 깊이 또 간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읽다 보니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엽서 한 장이 있었어요. 10년 뒤 용룡이에게 온 엽서 한 장이 있었는데 원래 10년 뒤에 읽어볼까 하다가 뜯어볼까 하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어보려고 녹음을 켰습니다. 제가 지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좋아하는 키티 엽서가 두 장이나 이렇게 있네요. 2023년 9월 6일 새벽 12시 33분. 아니나 다를까 너가 매일 기도하는 12시 34분 1분 전이네. 오늘은 기도 대신 이 엽서에 마음을 빌어본다. 2033년의 용룡. 여전히 노랗게 우중충한 비가 내리는 낮과 습한 날씨를 좋아하니? 설탕 넣은 아메리카노가 10년 전 너의 주식이었는데 이제 커피는 좀 끊었으면 좋겠다. 간절하던 도쿄돔 무대와 해외 투어는 이뤘니?
지금은 약 없이 심장도 빨리 안 뛰고 잘 자기를 바래. 스트레스 받고 고투하면서도 끝까지 완성해내던 너가 여전했으면 좋겠어. 그 보람은 여전히 그 어떤 것들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일 테니까. 나는 너가 진심으로 예술을 대하고 사랑하는 훌륭하고 유려한 아티스트로 사람들 가슴속에 살아있었으면 좋겠다. 아무도 모르게 매일의 사춘기처럼 살았던 너의 10년 전은 돌이켜보니 참 기호였지. 불량식품 오렌지 사탕을 까서 먹고 네가 만든 마이마이를 틀어봐. 10년 전 작고 여리지만 늘 강하게 이겨내던 너가 떠오를 거야. 어우, 마지막 문장이 되게 뭉클하네요. 행복해줘. 꼭. 서울에서 나이수. 네, 제가 저한테 쓴 겁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저에게 정규앨범 기념으로 10년 뒤에 읽을 엽서를 썼는데 이렇게 같이 읽어보았어요. 마이마이. 10년 뒤에 들어도 20년 뒤에 들어도 지금을 잘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애틋하고 소중한 앨범이 되기를 제가 정말 간곡히 바라면서 행복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용룡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마이크에 노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어색한데, 마이마이, 저의 첫 정규앨범. 자, 이렇게 녹음을 켜게 된 이유는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, 같이 읽어보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어요. 제가 최근에 소도에서 핑크스타 파티 콘서트를 열었는데, 그때 진짜 많은 편지들, 엽서들, 선물들을 받았어요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제가 하나씩 다 소중하게 읽고, 또 선물들도 작업실 집에 거의 보관하고 잘 사용하고, 또 편지 엽서들 마음속에 깊이 또 간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읽다 보니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엽서 한 장이 있었어요. 10년 뒤 용룡이에게 온 엽서 한 장이 있었는데, 원래 10년 뒤에 읽어볼까 하다가, 뜯어볼까 하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어보려고 녹음을 켰습니다. 제가 지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좋아하는 키티 엽서가 두 장이나 이렇게 있네요. 2023년 9월 6일 새벽 12시 33분. 아니나 다를까 너가 매일 기도하는 12시 34분 1분 전이네. 오늘은 기도 대신 이 엽서에 마음을 빌어본다. 2033년의 용룡. 여전히 노랗게 우중충한 비가 내리는 낮과 습한 날씨를 좋아하니? 설탕 넣은 아메리카노가 10년 전 너의 주식이었는데 이제 커피는 좀 끊었으면 좋겠다. 간절하던 도쿄돔 무대와 해외 투어는 이뤘니? 지금은 약 없이 심장도 빨리 안 뛰고 잘 자기를 바래. 스트레스 받고 고투하면서도 끝까지 완성해내던 너가 여전했으면 좋겠어. 그 보람은 여전히 그 어떤 것들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일 테니까.
나는 너가 진심으로 예술을 대하고 사랑하는 훌륭하고 유려한 아티스트로 사람들 가슴속에 살아있었으면 좋겠다. 아무도 모르게 매일의 사춘기처럼 살았던 너의 10년 전은 돌이켜보니 참 기호였지. 불량식품 오렌지 사탕을 까서 먹고 네가 만든 마이마이를 틀어봐. 10년 전 작고 여리지만 늘 강하게 이겨내던 너가 떠오를 거야. 어우, 마지막 문장이 되게 뭉클하네요. 행복해줘. 꼭. 서울에서 나이수. 네, 제가 저한테 쓴 겁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저에게 정규앨범 기념으로 10년 뒤에 읽을 엽서를 썼는데 이렇게 같이 읽어보았어요. 마이마이. 10년 뒤에 들어도 20년 뒤에 들어도 지금을 잘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애틋하고 소중한 앨범이 되기를 제가 정말 간곡히 바라고 또 바라면서 행복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용룡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마이크에 노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어색한데 마이마이, 저의 첫 정규앨범. 자, 이렇게 녹음을 켜게 된 이유는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, 같이 읽어보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어요. 제가 최근에 소도에서 핑크스타 파티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때 진짜 많은 편지들, 엽서들, 선물들을 받았어요. 그래서 너무,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씩 다 소중하게 읽고 또 선물들도 작업실 집에 거의 보관하고 잘 사용하고 또 편지 엽서들 마음속에 깊이 또 간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읽다 보니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엽서 한 장이 있었어요. 10년 뒤 용룡이에게 온 엽서 한 장이 있었는데 원래 10년 뒤에 읽어볼까 하다가 뜯어볼까 하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어보려고 녹음을 켰습니다. 제가 지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좋아하는 키티 엽서가 두 장이나 이렇게 있네요. 2023년 9월 6일 새벽 12시 33분. 아니나 다를까 너가 매일 기도하는 12시 34분 1분 전이네. 오늘은 기도 대신 이 엽서에 마음을 빌어본다. 2033년의 용룡. 여전히 노랗게 우중충한 비가 내리는 낮과 습한 날씨를 좋아하니? 설탕 넣은 아메리카노가 10년 전 너의 주식이었는데 이제 커피는 좀 끊었으면 좋겠다. 간절하던 도쿄돔 무대와 해외 투어는 이뤘니? 지금은 약 없이 심장도 빨리 안 뛰고 잘 자기를 바래. 스트레스 받고 고투하면서도 끝까지 완성해내던 너가 여전했으면 좋겠어. 그 보람은 여전히 그 어떤 것들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일 테니까. 나는 너가 진심으로 예술을 대하고 사랑하는 훌륭하고 유려한 아티스트로 사람들 가슴속에 살아있었으면 좋겠다. 아무도 모르게 매일의 사춘기처럼 살았던 너의 10년 전은 돌이켜보니 참 기호였지.
불량식품 오렌지 사탕을 까서 먹고 네가 만든 마이마이를 틀어봐. 10년 전 작고 여리지만 늘 강하게 이겨내던 너가 떠오를 거야. 어우, 마지막 문장이 되게 뭉클하네요. 행복해줘. 꼭. 서울에서 나이수. 네, 제가 저한테 쓴 겁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저에게 정규앨범 기념으로 10년 뒤에 읽을 엽서를 썼는데 이렇게 같이 읽어보았어요. 마이마이. 10년 뒤에 들어도 20년 뒤에 들어도 지금을 잘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애틋하고 소중한 앨범이 되기를 제가 정말 간곡히 바라면서 행복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용룡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마이크에 노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어색한데, 마이마이, 저의 첫 정규앨범. 자, 이렇게 녹음을 켜게 된 이유는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, 같이 읽어보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어요. 제가 최근에 소도에서 핑크스타 파티 콘서트를 열었는데, 그때 진짜 많은 편지들, 엽서들, 선물들을 받았어요. 그래서 너무,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제가 하나씩 다 소중하게 읽고, 또 선물들도 작업실 집에 거의 보관하고 잘 사용하고, 또 편지 엽서들 마음속에 깊이 또 간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읽다 보니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엽서 한 장이 있었어요. 10년 뒤 용룡이에게 온 엽서 한 장이 있었는데, 원래 10년 뒤에 읽어볼까 하다가, 뜯어볼까 하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어보려고 녹음을 켰습니다. 제가 지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좋아하는 키티 엽서가 두 장이나 이렇게 있네요. 2023년 9월 6일 새벽 12시 33분. 아니나 다를까 너가 매일 기도하는 12시 34분 1분 전이네. 오늘은 기도 대신 이 엽서에 마음을 빌어본다. 2033년의 용룡. 여전히 노랗게 우중충한 비가 내리는 낮과 습한 날씨를 좋아하니? 설탕 넣은 아메리카노가 10년 전 너의 주식이었는데 이제 커피는 좀 끊었으면 좋겠다. 간절하던 도쿄돔 무대와 해외 투어는 이뤘니? 지금은 약 없이 심장도 빨리 안 뛰고 잘 자기를 바래. 스트레스 받고 고투하면서도 끝까지 완성해내던 너가 여전했으면 좋겠어. 그 보람은 여전히 그 어떤 것들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일 테니까. 나는 너가 진심으로 예술을 대하고 사랑하는 훌륭하고 유려한 아티스트로 사람들 가슴속에 살아있었으면 좋겠다. 아무도 모르게 매일의 사춘기처럼 살았던 너의 10년 전은 돌이켜보니 참 기호였지. 불량식품 오렌지 사탕을 까서 먹고 네가 만든 마이마이를 틀어봐. 10년 전 작고 여리지만 늘 강하게 이겨내던 너가 떠오를 거야. 어우, 마지막 문장이 되게 뭉클하네요.
박해조 욱 서울에서 나이수 네, 제가 저한테 쓴 겁니다. 여러분들 제가 저에게 정규앨범 기념으로 10년 뒤에 읽을 엽서를 썼는데 이렇게 같이 읽어보았어요. 마이마이 10년 뒤에 들어도 20년 뒤에 들어도 지금을 잘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애틋하고 소중한 앨범이 되기를 제가 정말 간곡히 바라면서 행복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용룡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마이크에 노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라니까 어색한데, 마이마이, 저의 첫 정규앨범. 자, 이렇게 녹음을 켜게 된 이유는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, 같이 읽어보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어요. 제가 최근에 소도에서 핑크스타 파티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때 진짜 많은 편지들, 엽서들, 선물들을 받았어요. 그래서 너무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씩 다 소중하게 읽고 또 선물들도 작업실 집에 거의 보관하고 잘 사용하고 또 편지 엽서들 마음속에 깊이 또 간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읽다 보니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엽서 한 장이 있었어요. 10년 뒤 용룡이에게 온 엽서 한 장이 있었는데 원래 10년 뒤에 읽어볼까 하다가 뜯어볼까 하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어보려고 녹음을 켰습니다. 제가 지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좋아하는 키티 엽서가 두 장이나 이렇게 있네요. 2023년 9월 6일 새벽 12시 33분. 아니나 다를까 너가 매일 기도하는 12시 34분 1분 전이네. 오늘은 기도 대신 이 엽서에 마음을 빌어본다. 2033년의 용룡. 여전히 노랗게 우중충한 비가 내리는 낮과 습한 날씨를 좋아하니? 설탕 넣은 아메리카노가 10년 전 너의 주식이었는데 이제 커피는 좀 끊었으면 좋겠다. 간절하던 도쿄돔 무대와 해외 투어는 이뤘니? 지금은 약 없이 심장도 빨리 안 뛰고 잘 자기를 바래. 스트레스 받고 고투하면서도 끝까지 완성해내던 너가 여전했으면 좋겠어. 그 보람은 여전히 그 어떤 것들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일 테니까. 나는 너가 진심으로 예술을 대하고 사랑하는 훌륭하고 유려한 아티스트로 사람들 가슴속에 살아있었으면 좋겠다. 아무도 모르게 매일의 사춘기처럼 살았던 너의 10년 전은 돌이켜보니 참 기호였지. 불량식품 오렌지 사탕을 까서 먹고 네가 만든 마이마이를 틀어봐. 10년 전 작고 여리지만 늘 강하게 이겨내던 너가 떠오를 거야. 마지막 문장이 되게 뭉클하네요. 행복해줘 욱 서울에서 나이수. 네, 제가 저한테 쓴 겁니다. 여러분들 제가 저에게 정규앨범 기념으로 10년 뒤에
에 읽을 엽서를 썼는데 이렇게 같이 읽어보았어요. 마이마이 10년 뒤에 들어도 20년 뒤에 들어도 지금을 잘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애틋하고 소중한 앨범이 되기를 제가 정말 간곡히 바라면서 행복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